pilot skies and countryside, it all comes flooding back to me. Watercolor when we had each other, caught up in the memory. 그리고 다들 영상 보셨죠? 자, 이정우 선수가 카스포인트 어워즈에서 상을 받게 되면 이종범 해설위원이 춤을 추고 이정우 선수는 남진 씨의 둥지를 부르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두 분은 약속 정말 잘 지키십니다. 준비되셨나요?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정범, 이정우 부자의 화끈한 무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 예, 정말 예,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예. 아, 확실한 네. 공약. 예. 댄스가 좀 약하네요. 네. 그럼 어떻게 이종범 위원님 혼자 단독 댄스 가나요? 오늘은 좀 자제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부전자전이라는 네. 말이 딱 어울리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야구뿐만 아니라 끼도 다분한 2017 신인왕 이정우 선수 그리고 이종범 위원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내려가셔도 되고요. 신인상 수상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타석에는 김하성 선수가 들어와 이정우 선수죠. 예. 이정우 선수가 이정우 선수가 지금 독특한 그, 폼이에요. 예, 김하성 선수 유니폼 입고 나와서 본인이 박병호 선수 타격폼 따라하겠다 그러면서 네네. 유니폼 바꿔 입고 나왔어요. 아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비슷해요. 방금 그 동작. 예, 네. 오른쪽 타석에 서서 네. 아니 김하성 선수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게요. 자, 아 이정우 재주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거는 이제 박병호 선수 폼인가요? 네, 약간 비슷해요. 아, 어떤 그거...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일부러 에, 연출한 거군요. 지금 저 모자 쓴 것도 그렇고 비슷하네요. 아유. 팀에서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봤겠죠. 잘하네요. 아버지보다 나아요. 이게 네. 몸쪽 공 하나 던져주면 네. 그 붙이고 타격하는 거 있거든요. 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고개 에. 돌아가는 것도 약간 비슷하게. 네. 이정우 선수, 박병호 저, 선수를 따라야겠다. 네. 네. 헬멧 쓰는 저, 동작. 좀. 맞아요, 아, 똑같네요. 이게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원래 좌타자 이정우 선수인데 오른쪽 타석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 저 오른쪽 어깨 걷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네, 네. 트레이드마크죠. 박병호 선수의. 그런데 빈 맞았습니다. 높게 떴고요. 이루수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모자를 벗었는데 오! 아, 저쪽이 아니었네요. 아니 왜 저기 뒤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참 저 힘준 사람 누구죠? 그러니까 김민 선수인데. 아, 김민 선수 근처에도 안 갔는데 아주 아니 왜 모두의 왜? 시선을 집중시켰어요. 이정우 선수에 관해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예. 예. 네. 최측근으로부터. 예. 누구죠? 영상으로 준비된 제보가 있어요. 떠나가나요 새벽. 와, 정수 잘 들어보세요. 엄마 찍은 거, 동생이 찍은 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디오 쪽 쪽에 좀 부상된 각각 있는 쪽에 얼굴이 살짝 비쳐요. 아, 여기서 자르면 안 돼요?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예예예. 예, 예. 자 지금 영상 두 개가 됐습니다. 예, 하나는 차 안에서 찍힌 거고 하나는 이제 집에서 찍힌 겁니다. 아니 근데 저 본인이 노래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누가 뭐라 하든 큰 소리로 이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다기보다는 예. 샤워할 때 샤워하면 좀 심심하니까. 내가 좀 한번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정도 여기서 한번 좀 불러봐드리고 싶은 그런 소절이 있으면. 자 마이크 잡고 자, 자 이정우의 너를 보내고 자 시작! 시작! 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시간은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데 이정우! 난 왜
또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잘한다. 일단 이정우 선수의 노래 실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뭐 늘 듣던 노래여가지고. 아,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정우형도 그렇고 재균이 형도 그렇고 많이 들어봤어가지고. 일단 재균이 형은 약간 감성적이고 여기는 약간 즐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쪽 가면 울고요, 이쪽 가면 웃고 이런 약간 그런 부류예요. 다르네요, 확실히. 아, 장르가 좀 다르네. 이쪽 가면 울고 이쪽 가면 웃고. 다섯 개 정말 멀리 서 있어. 박병호 선수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 그렇네요. 정훈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투수는 정훈원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박병호 선수인데요. 네, 잘 따라하는데요. 타격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의 폼들도 잘 따라합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표정까지 똑같아요. 이정우 선수 강하게 돌려봤습니다. 그 이렇게 입 다물고 하는 것도 진짜 비슷하네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여기 이 사인. 손 내미는 거, 네. 손 내미는 것도. 자,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카포라스와 손을 잡았어요.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미국 진출에 대한 꿈이 없었을 때부터 저한테 제일 먼저 접촉을 해주셨고. 아, 그래요? 네, 제 2020년 시즌 때 저한테 처음 이제 접촉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꿈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제 하고 계속 지내왔는데 꾸준히 연락을 해줬어요, 정말.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이정우 걱정이다.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제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 걱정은 저랑 또 저희 부모님만 할 테니 형들의 재밌게 야구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사는 느낌은 어때요? 궁금해요. 프로야구 선수 되는 게 너무 꿈이었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로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순간들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고, 또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항상 감사하면서 최대한 이제 오랫동안 야구하고 싶습니다. 커리어 내내 솔직히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정우 선수 슬럼프 없었거든요. 네. 그 비결은 뭐예요? 리셋. 네. 제가 이제 올 시즌 개막전 첫 타석에 들어갔을 때 뭐 제 통산 타율이 전광판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 시즌 성적이 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모든 선수들이 0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0으로 시작하는 걸 이제 제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항상 작년에 나는 빨리 잊고 올해는 다시 어떤 선수들한테도 또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네, 그리고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실력은 좀 리들빗 하고요. 리들빗. 네, 근데 잘하진 않고 막 시작한 이제 영 조금 합니다. 진짜 코미디다니까, 코미디. 저번 시즌에는 레게 머리로 한번 핫한 적이 있었죠. 예. 네. 이번 시즌에 또 그런 어떤 핫한 헤어나 패션이나. 맞습니다. 왜 그때 머릿결이 좀 얇아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머리 제품만 한 5-6개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머리도 관리해야 될 나이여가지고 이제. 어른들. 아, 이 정도 괜찮으시잖아요. 네?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제. 지금 아버지 나이 됐을 때도 지금 위원님처럼 이렇게 풍성하셨어요. 제가 먹는 약 따로 알려.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